목사님을 버리고 통독반을 버리고 나갔지만 목사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이번에는 좀 미안함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미안함 때문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정말 최양 목사님 사모님은 거의 저희에게는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우리가 북한에서 반종교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을까?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사실은 걸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 영리 뭐야 정리 기현이 그다음에 예니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독생자를 지불한 것처럼 이 친구들이 사랑한 우리가 다 뺏어온 거예요. 다 뺏었어. 그 저희가 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다 엄마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다 그랬거든. 제가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하지 않고 그 자녀들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목사님 늘 고백했어요. 내 뼈를 다 갈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바꿀 수 없다. 자기 자신까지도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있단 말이죠. 그 대가는 반드시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 대가예요. 반드시. 이거는 생명이 사역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의 그 네 명의 자녀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 받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었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불씨가 시작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강력히 듭니다. 이제 다시 부릴 듯이 어디에서부터? 한라에서부터 백두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형상 내 모양이고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나의 대리자로 너를 보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보낸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에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할 때에 네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다.